얼마 전에 갤럭시 사용자를 위한 사진 보정 앱이 하나 새로 나왔더라고요. 갤럭시 인핸스 X라는 앱인데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건 아니고 베타로 먼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핸스가 뜻이 뭐 향상시키다 이런 건데 사진 보정 앱이니까 뭐 사진의 품질을 향상시켜준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진 보정 앱이 진짜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보정 앱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동 보정이나 포토샵으로 하려면 엄청 번거로운 그림자 제거나 뭐 다른 것들도 터치 한 번에 해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갤럭시 인핸스 X가 기대되는 건 보통 삼성은 이런 앱을 별도로 제공하다가 나중에 기본 사진 앱에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또 장점이고 갤럭시 또 멀리 보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맛이기도 해요. 아직 베타라서 UI도 좀 심심하고 그런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설치는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검색창에 갤럭시 인핸스 X라고 검색을 하면 베타 아이콘이 붙은 앱을 볼 수 있고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실행하면은 바로 사진 선택 화면으로 나오는데 뭐 아직 베타라서 그런가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에요. 사진을 하나 불러왔는데 상단에는 새로운 사진을 불러오는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는 크롭 그리고 공유 저장 아이콘이 있고 아래쪽에는 HDR 뭐 밝기 초점 개선 뭐 선명하게 그리고 더보기 메뉴까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에 보이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적용 전과 후를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고 요 우측에 있는 반짝거리는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 보정을 해줘요. 더보기를 보면 물결 무늬 개선 반사 물체 제거 그림자 제거 렌즈 왜곡 보정 인물 사진 갸름하게가 있는데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UI가 구성되어 있고 프리뷰 화면에서 보정 전후를 바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메인이 되는 HDR이나 밝기 같은 보정 옵션은 다른 앱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보정 옵션을 보려고 하는데 더보기에 물결 무늬 개선이에요. 보통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면 뭐 캡처해서 전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간혹 모니터나 TV를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면 그 화면에 줄무늬, 물결무늬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그런 현상을 모아레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사양 좋은 디스플레이에서 잘 안 나오고 좀 예전 제품들이나 좀 사양이 낮은 디스플레이들을 촬영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해요. 여튼 그렇게 모니터나 TV 화면을 바로 촬영한 결과물에 있는 줄무늬 같은 걸 없앨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제가 이 모니터 화면을 찍은 건데 이게 줄무늬 같은 게 보여요. 가로 세로로. 이 상태에서 이거 물결무늬 개선을 눌러보면 이렇게 픽셀 보정 중이라고 나오고 보정이 됐어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확실히 물결무늬 자체, 줄무늬 자체는 많이 없어지는데 약간 블러로 뭉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없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환경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앱들은 어떤 효과를 넣으면 그 효과를 얼마나 적용시킬 건지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자체에서 그 단계를 조절할 수는 없네요. 그냥 적용 전과 후만 있어요. 뭐 베타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직접 폰으로 촬영해서 보낸다는 건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공유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뭐 그만큼 자주 사용하진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사용한다면 그걸로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반사 물체 제거 기능이에요. 유리나 광이 있는 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으면 비쳐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비쳐지면 그 나름대로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제거하고 싶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먼저 이 사진은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한 거예요. 유광이라 반사가 되는 배경을 깔고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이 피사체가 그대로 반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반사 물체 제거 기능을 쓰면 이렇게 아래쪽에 반사된 부분이 없어져요. 피사체의 색감도 약간 바뀌기는 하는데 크게 바뀌진 않았고 꽤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부분을 지워줬어요. 또 신기한 게 반사된 물체가 아닌 다른 배경들은 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까 물체를 인식해서 지워주는 것 같은데 이건 꽤 유용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물결무늬 개선 보정처럼 이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은 없고 그냥 적용, 미적용
그렇게만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닥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하면 안 보일까 해서 사진의 밝기만 좀 줄여봤는데 밝기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도 이 형태는 남아있어요. 물론 여기서 추가로 이것저것 보정을 하면 안 보이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터치 한 번으로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 제거 기능이에요. 이건 예전에도 있긴 했는데 이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예요. 조금 더 복잡한 사진에서도 그림자를 지워주는데 이건 아직 약간 더 발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피사체와 그림자가 명확한 이미지는 비교적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제거해줘요. 근데 이것도 100% 다 그림자를 제거해주는 거는 아니고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조금 더 복잡한 사진으로 그림자 제거를 해보면 이쪽 이 자동차 트렁크 부분이나 이 아래쪽 부분은 아예 제거가 안 되고 이 위쪽 그림자만 제거가 좀 돼요.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감지를 해서 지울 법도 한데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보면 이 사진은 뭐 그림자가 고기 옆에도 있고 이 콜라 옆에도 있고 그림 옆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거 결과는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자만 지워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이기는 그냥 예전처럼 뭐 영수증이나 문서 같은 걸 사진으로 찍었는데 카메라 그림자가 그대로 보이는 경우 뭐 그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일부러 그림자를 지우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인물 사진이에요. 요즘 인물 사진으로 사진 촬영하고 조금만 색감 만져주면은 정말 예쁜 결과물도 보기 쉽잖아요. 근데 갤럭시 E9 X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촬영된 것도 인물 사진 효과를 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샘플로 이런 아이유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아이유가 있고 뒤에 배경에는 꽃 배경이 있어요. 그냥 일반 사진이고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 인물 사진 효과를 적용을 하면 이 아래에 인물 사진 촬영할 때 보이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 그 아래에 뒷배경이 흐려지는 정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가장 높은 단계로 적용을 하고 보면 확실히 뒷부분 그리고 배경만 흐려졌어요. 처음부터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한 것 같이 그렇게 구분이 돼서 흐려지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경이랑 인물이랑 구분도 잘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인물 사진 관련 효과도 적용이 전부 다 깔끔하게 잘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기능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일단 얼굴 인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물은 이 보정 효과를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물 사진 모드로 사람도 많이 찍긴 하지만 사물도 많이 찍잖아요. 음식이나. 근데 그런 건 안 되고 무조건 얼굴이 인식이 되어야지만 이 보정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수많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갤럭시를 사용하는 재미가 이런 것 같아요. 중간에 베타로 여러 기능이 들어간 앱을 출시하고 그 앱을 다듬고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에 그 앱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순정 앱에 흡수시켜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게 여러 장점 중 하나라고 봐요. 그 예전에 익스퍼트 로우도 원래 별도의 앱이었는데 지금은 카메라 앱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서드파티 앱보다 순정 앱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데 갤럭시 E9 X의 기능이 전부 순정 사진 앱에 들어가서 이 효과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면 꽤 많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삼성 갤럭시의 새로운 사진 보정 앱인 갤럭시 E9 X 베타를 살펴봤어요.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얻을 수 있는 보정 결과를 터치 한 번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이 기능들을 순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좀 생겼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관련된 다른 소식이 있다면 추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